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 날 10월 22일에는 이 보수 단체와 진보 단체 이 양쪽 진영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뭐 말해서 보수 진보로 나누지만 한쪽은 자, 이 말도 안 되는 이 선동 몰이를 했던 것입니다. 출범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자, 뭐 사퇴하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이 세력들. 자, 그야말로 과거에 촛불 이 집회를 했고, 그래서 탄핵을 해본 경험 때문에, 자, 이금, 윤석열 정권을 흔들려는 이유가, 바로 이재명에 대한 수사,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해 오니까, 그래서, 자, 이걸 막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든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도 훨씬 보수 진영보다 적었습니다. 경찰 추산으로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만 한 6천 명 정도. 저기는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1만 8천 명이라 하더라도 저기는 3만 6천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자, 이 절반도 되지 않은 숫자가 모였는데, 그러나 이날 이 MBC를 비롯해서 지상파 방송이 보도한 양상을 보면은 자, 그야말로 그 촛불 집회 위주로 집회 보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특히 MBC는 기자가 그 안에 말하자면은 그 진보 진영에서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그 집회 현장 안에 들어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윤석열 퇴진 이런 피켓을 들고 있는 걸 쫙 보여주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MBC가 어느 편에 있다는 걸 경명하게 보여준 화면이었다고 보아집니다. 보통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양쪽에 있을 때는 기자가 어느 특정 진영에 들어와서 마이크를 잡고 방송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떨어져 나와서 방송을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기자가 바로 그 진영 안에 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윤석열 퇴진이라고 적혀 있는 이 피켓을 뒤에 배경으로 해가지고 기자가 얼굴을 내밀고 방송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편파 왜곡이 심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오늘 편파 보도에 대한 성명서를 냈습니다. 민노총의 MBC가 또다시 편파 전문 방송사를 입증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낸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 KBS와 YTN 연합뉴스도 여전히 노골적인 편파 방송을 반복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1월 22일 이 집회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진영의 집회를 보면 거의 균등하게 이루어졌고, 아니 숫자로 보면은 말하자면 보수 진영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보수 진영 위주로 시간을 봐더라도 더 많이 할애해야 되는데, 그런데 MBC는 이 공정언론국민연대 보도에 따르면은, MBC 보도에 따르면은, 자, 1분 16초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좌파 진영의 이 매체, 이 지표를. 그런데 우파단체는 고작 8초에 불과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작 8초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왜곡되고 조작된 보도를 하고 있는가를 잘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 과거 그냥 이런 좌파 진영과 우파 진영과 동시에 이런 집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좌파 진영만 집회를 했더라면 일방적으로 좌파 위주의 홍보를 했을 거고, 만약에 우파 진영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라든지 또 삼각 지역의 신자유연대 김상진 이 대표가 있는 신자유연대 이런 데서만 집회를 했더라면 아마 보도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주말마다 이런 집회를 했는데 집회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 곳곳에 모여서 주말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거나 또는 문재인 이재명을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려서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날에 양쪽 진영이 나란히 집회를 하니까 보도를 하는데, MBC의 경우 자, 이 좌파 진영들의 집회는 1분 16초, 그리고 우파 단체는 고작 8초. 그러니까 한 리포트 안에 기자가 보도를 할 때 한쪽을 절대적으로 많이 하고 그 뒷부분에 가서는 한편 이렇게 하면서 자, 뭐 우파단체, 보수단체도 이런 집회를 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이걸 놓고 지금 공정언론 이 국민연대는 자, MBC 보도본부 차원이나 경영진의 방치나 격려가 없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짓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아울러 우파가 주도한 집회에 여러 단체가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MBC만, 정강훈 목사가 주도하는 한 단체만 소개해서 집회의 성격과 의미를 억지로 축소했다고 합니다. 무지막지한 편파 방송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송을 두고 언론노조,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가 대주주인 한 매체는
4개 공영 언론사들이 우파와 좌파 집회 양측을 모두 소개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일부 종편의 보도가 편파적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자의 눈에는 공영 언론사 방송 화면의 구체적인 내용과 참석 단체 그리고 집회 순서 등에는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모양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지난 10월 22일 광화문 집회는 친민주당 쪽으로 완벽하게 기울어진 한국 언론 환경을 또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날 행사는 원래 삼각지까지 좌파 단체들이 행진을 하려고 하다가 삼각지 안에 먼저 점령해 있는 신자유연대, 이 신자유연대가 쫙 수천 명이 모여서 포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아예 중간에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 촛불 집회는 완전히 패배했다 이런 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도 더 힘들어지는 게 이런 순서가 된다면 말하자면은 촛불 집회가 성공 거두려면은 보수단체보다 적어도 5배, 10배 숫자가 많아가지고 저기는 사람들이 없다 할 정도에 이렇게 많아져야만 그래 정권이 이 압박이 되고 또 부담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촛불 집회보다 보수단체 진영의 집회에 나온 사람이 배 이상 더블 이상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쫙 퍼진 애 있고 또한 그 단체는 신자유연대가 삼각지 입구에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48개 시민단체들이 함께 동참해서 지지를 시위를 했기 때문에 감히 거리로 들어갈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촛불 집회가 앞으로는 자, 이 대규모 대한민국 국민이 다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는 과거 5년 전에 6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와 같은 그런 이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그때 당시는 선동해가지고 언론들이 마구 이렇게 보도했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국민들이 따라가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실상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치세 동안에 방송이 얼마나 왜곡 보도한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정체는 이미 다 폭로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MBC가 이렇게 1분 16초 동안은 좌파단체, 단 8초 동안은 보수단체 자,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속지 않고 있다. 속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나머지 KBS와 YTN과 연합 뭐 이런 뉴스도 편파 보도한 게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주로 좌파 진영의 윤석열 정부를 퇴진하라 하는 그런 피켓을 클로즈업 시키고 대신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들, 이런 사람들의 피켓은 크게 부각시키지 않았어. 이것 또한 그 편파 프레임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날 촛불 집회는 완전히 진압이 돼버렸다. 그래서 당분간 촛불 집회를 열기가 어려울 것이다. 촛불 집회를 열기가 어려울 것이다. 자 그만큼 국민들은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막상 날짜가 되니까 분노한 민심이 폭발한 겁니다. 저 지방에서 심지어 광주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전세버스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집회를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자 이 광화문과 저 용산까지 쫙 펼쳐지가지고 좌파단체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결국은 중간에서 숙명여대 앞에서 저들은 그저 해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패를 했다. 촛불이 완전히 진압당했다는 건데 자, 그 과정에서도 이 방송사들이 보여줬던 편파 왜곡은 심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속지 않았다.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현명한 판단력을 갖고 있고 이제 다시는 촛불 혁명 같은 그런 이 말하자면 수작이 통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깨어있고 경성했다 하는 겁니다. 자, 방송은 편파를 했지만 국민들은 정말 깨어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행사였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